지난주 1, 2위의 주인공 소녀시대와 CN블루까지 탑10의 무대가 모두 끝났는데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 빨리빨리 서둘러주세요. 네, 그리고 탑10 중 오늘 무대를 만나지 못했던 린, 베스티, 동방신기도 투표할 때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잠시 후 사전 점수에 문자 투표가 더해진 3월 둘째 주 M 카운트다운 트로피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소녀시대 대 CN블루 결과 구해주세요. 오늘의 최종 결과, 먼저 음원 판매 점수입니다. 음반 판매 점수입니다. 선호도 점수입니다. 소셜미디어 점수입니다. 엠넷 방송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자 투표 점수 합산한 오늘의 영광의 1위는 소녀시대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수상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이렇게 소중한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년 2개월 동안 묵묵히 기다려주신 우리 수원 팬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멤버들보다도 더 잠도 못 자고 고생해주는 우리 매니저 오빠들, 성우 오빠, 호진 오빠, 용덕 오빠, 기용 오빠, 성준 오빠, 민진 언니, 규원 오빠까지, 그리고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네.
네, 그리고 무대 함께 빛내주는 우리 댄서 오빠들, 댄서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 기쁨을 팬 여러분들과 우리 댄서분들 그리고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위를 차지한 소녀시대의 앵콜 무대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안전 커플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월드 넘버 원 K-POP 차트쇼 M 카운트다운 다음 주에 만나요. 다비아 뿅, 뿅.